경기도의회가 원구성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됐던 제3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은 안건심의에 앞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설을 통해 민생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.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려 분배의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.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, 동의안 등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.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항목 증액 등 수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습니다.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20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 등의 의사일정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